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골생아, 골린이, 골소년, 골성인 이렇게 해서 뭐 좀 인간의 삶을 이 골퍼의 이 커리어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골린이라고 많이들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골린이의 기준은 정타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골린이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골린이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뭐 나는 100타를 쳐요, 90대를 쳐요라고 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골생아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많다. 왜? 그 정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공, 땅 순서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다운블로우입니다. 다운블로우. 근데 옥선생은 다운블로우를 이 골프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운블로우는요, 오직 공에 히팅을 하면서 정타를 칠 때 쓰이는 기술이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상향 타격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올려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골프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이 공을 갖다가 빵 찍는 건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그 능력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타겟 쪽을 보고 그쪽으로 쳐서 내가 쭉 해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골프 경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상향 타격이다, 그리고 어퍼 블로우다, 어센딩 블로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댓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뭐 상향 타격 하다 보면 뒷땅 난다, 탑핑 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건 이 정타 훈련에 다운블로우 훈련이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이 훈련이 돼서 이 골생아 골린이 단계를 벗어나면 진짜 여러분들이 상향 타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큰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땅만 빵 찍어가지고 치는 선수들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선수, 예를 들어서 유명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는 전체적으로 어퍼블로우로 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네 가지로 나눈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운블로우가 뭐냐, 그럼 이제 골생아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운블로우를 해서 정타만 칠 수 있으면 진짜 골프장에서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기초 단계로 돌아와서 이 다운블로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좀 개념적인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블로우는요, 그야말로 내려 찍는 걸 말해요. 그냥 공에다가 내려 찍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손이 있어요. 양손이 있는데 이 양손이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데 특화된 손은 오른손이에요. 왜냐면 몸 중심까지는 오른손이 역할을 하고 이 몸 중심부터 타겟 쪽으로 움직일 때는 왼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오른손은 내리는 데 특화가 돼 있고 왼손은 올리는 데 특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오른손은 오른 어깨 아래서 가장 활성화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왼팔은 왼 어깨 아래서 활발한 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이 가운데 있을 땐 당연히 이 왼팔은 아직까지는 주도권이 없고 오른팔이 내리려는 그 성격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처음 연습할 때는 오른팔,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면 이 정타 쳐보세요 그래요. 골프를 뭐 2년, 3년 치셨대요. 아니면 뭐 심지어 10년 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을 정타를 치는 훈련을 시켜보면 뭐 10개 중에 4개, 5개 그래요. 그만큼 정타 훈련이 안 돼 있고 허송세월을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한번 쳐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치게 하는데, 저야 뭐 맨날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타를 칠 줄 알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다운블로우를 할 건데, 저는 처음에 다운블로우 훈련을 시킬 때는 오른발도 절대로 떼지 말고 힙 돌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위에서 밑으로 꽂아 내릴 생각만 하세요. 오른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꽂아 내릴 생각만
하세요 강조하면서 계속 이 훈련을 시켜요. 여기에서 다시 딱 놓고, 그리고 앞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탑핑이 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탑핑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을 가운데다가 놓고 쳤을 때 몸 크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내리는 게 편해요. 그걸로 치세요. 제가 주문을 했을 때 탑핑이 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오른팔 오른손은요, 이 오른 어깨 아래서 최고의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저점이 잡혀요. 그런데 공은 지금 가운데에 있으니까 오른 어깨보다 왼쪽에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면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어깨가 공까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첫 번째 훈련에서는 이 공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 어깨 아래쪽에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나서 공이 있죠. 그러니까 공이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서 치려고 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 공을 가운데 놓고 계속 이렇게 뭐 머리가 나간다, 어깨가 덮인다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공을 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몸의 움직임에 비해 왼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러 가려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을 하게 되면 뭔가 중심에 대한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오른 어깨 아래쪽에다 처음에 공을 놔드려요. 그래서 오른발 앞꿈치 또는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여기에서 마음대로, 대신에 페이스는 스퀘어로 놓게 합니다. 타겟 쪽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찍어 누르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놀래요. 오!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오른 어깨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도 떼지 마세요. 몸 힙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세게 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툭툭 때려보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느낌을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들어서 이 정도만 계속 찍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게 쳐서 막 손이 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도 쳐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 땅 소리가 뭔지를 알려드려요. 여기서 뭔가 쫀득한 느낌이 들죠? 이런 소리가 들죠? 아, 그렇게 맞으면 느낌이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여기에서 또 놓고 번쩍 들어서 계속 이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계속 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다운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최고 거리는 나가진 않겠죠. 그리고 똑바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연습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건 간에 이 공에 집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치는 연습을 했는데 방향이 어디로 간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이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타겟을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공을 때릴 때 스퀘어 페이스, 타겟과 직각으로 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친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공이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왜 왼쪽으로 갔을까요? 아, 내려오는 순간에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또 해보세요. 또 보고, 아, 저희가 가운데, 하지만 가운데라는 생각만 하고 똑같이 꽝 여기서 하고 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겠어요? 아, 맞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계속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클럽 페이스가 타겟과 직각이 될 수 있는 이 연습을 먼저 시켜요. 다시 여기에서 뭐 로테이션이다 그런 개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운블로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타 치는 훈련. 딱 이렇게 쳤더니 이제 똑바로 갔어요. 그런데요, 아까 사실 오른쪽으로 밀렸던 공이 오히려 저는 똑바로 놓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사실 저는 왼쪽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바로 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퀘어로 직각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 훈련은 결국에는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으로 친다고 생각할 때 이 공은 무조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클럽 페이스가 닫힌 느낌으로 박아줘야, 쳐서 박아줘야 공이 가운데로 가거나 약간 드로우가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클럽 페이스를 운용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닿는다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약간 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로 가다가 약간 드로우가 나죠. 그래서 이 느낌의 다운 블로우를 먼저 익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골이 납니다. 여기서 딱 또 오른발 쪽에다 두고 또 놓고 막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제 정타에 자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몸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여지는 건 오케이.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 안 움직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만 찍으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도 하지 말고 안 움직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만 발은 붙이고 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운 블로우 훈련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다운 블로우를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쳤을 때 제 모습,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요. 전 붙인다고 해도 이 정도의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게 다운 블로우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선수들이 공이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이 공에 대해서 다운블로우 정타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몸의 유연성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과감함이 더 증폭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전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턴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나중에는 오른발에 일단 먼저 두고 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다운블로우를 하는데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유연성이 탁월한 골퍼는 이런 모습으로 치겠지만 유연성이 없는 골퍼는 이렇게 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유연성과 신체적 능력에 맞게 턴을 하건 들건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골프에 있어서의 그 정타의 본질, 정타의 본질은요, 여기에서 딱 들었으면 이렇게 하고 마는 이 동작이 반드시 무의식 상태의 동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발 안쪽에다 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오른발 안쪽에 뒀더니 이제 잘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공을 어디로 옮겨드리냐면 오른발 안쪽, 그러니까 타겟 쪽으로 왼발 쪽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옮기는데 공을 하나씩 옮깁니다. 하나씩. 한 번에 팍 옮기는 게 아니라 앞꿈치에 있었다면 한 개만 이 왼쪽 타겟 쪽으로 옮겨서 또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힙이 좀 돌기 시작해요. 왜? 아래에 찍는 능력이 굉장히 이골락의 연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쭉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옮기고 하다 보면 공이 가운데까지 오겠죠. 그럼 가운데까지 오게 했을 때 다시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찍어보세요. 그러면 어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발에 있을 때 계속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힙이 돌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여기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왼발 안쪽까지 옮겨서 한번 쳐보게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퍼 때리는 게 아니라 최초의 오른발에서 이렇게 치는 동작이 지금 습관이 됐기 때문에 왼발에 있어도 이렇게 몸을 돌려서 그쪽까지 이동을 시켜서 치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아까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스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다운 블로우를 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치는 실전적인 연습에 대한 과제도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걸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공을 옮기기 전에 이 스퀘어 페이스를 어떤 느낌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까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골프를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곡동옥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